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면 전후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같이 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죠. 에베소서, 애를 많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에베소서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신약성경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뒷부분에 6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당신의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세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가 사실 더 많은 역량, 더 많은 그 역량권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는 것이 마땅하듯이 빛의 자녀로 서는 그 순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또한 그 어두운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육이 아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세컨더리다.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에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알면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알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6장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뭐 역사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뭐 화제거리를 그 재미있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듣는 자들에게 격려가 돼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encourage, 치유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edify, 다 이로 시작되는데 edify,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양육시켜주세요. 믿음이 그냥 제자리만 걷지 말고 듣고 알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edify. 그리고 세 번째 이는 equip, 그리고 무장시켜주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보지 아니하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교과서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이제 그 추방된 나라로서 이제 멀리 추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때가 차면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때가 차면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황폐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좁은 눈으로만 본다면 그냥 유다 역사의 교과서 한 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넓은 눈으로, 영안으로,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영안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이 그때 다시 건설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맥락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회복되려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심장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 아닌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심장이 서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산일 수도 있죠. 광주일 수도 있죠. 원산일 수도 있죠. 대전일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객관적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가 이렇게 다시 설레면은 예루살렘이 서야 됐거든요. 그래야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쭉 보면은 유다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유다 나라가 보존되어야 약속하신 대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오시게 되죠.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온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유다 나라라는 조그만 나라의 어느 한 시점의 이벤트가 역사적인 어떠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컨텍스트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됐었고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일에 대한 본격적인 방해와 공격이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치? 4장의 내용이 이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어서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이 올라가고 유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마귀의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돼요. 악한 세력의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영적인 싸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여라 무장하여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4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공격을 이겨냈나 어떻게 이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도 이 프로젝트를 스톱하지 않고 계속 갔는가 이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서 쓰러지지 않고 서서 전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가 오늘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4장이 굉장한 말씀이죠. 자, 우리 교회가 2주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전에 이제 느헤미야 그 세 번째 강해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연합의 도구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우리 교회를 연합의 도구로 만드셨구나 준비하셨구나 그 연합의 도구로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가슴이 설레었는지 1521명이 이제 기도 헌신자로 사인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매일 지금 10시에 제가 보내드리는 기도 문자를 받으시고 같은 시각에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의 파워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함,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15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시각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방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expect, 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막아야죠. 기도를 못하게 우리의 그 마음을 혼동시켜야죠. 초점을 잃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운동을 펼치면서 그 악한 마귀에 그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장 첫 번째 구절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위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지역의 위정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하,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는 사마리아 지역의 위정자였기 때문에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건 뭐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 있다가 같이 장단을 칩니다.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에 대처를 하시는가 잘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어떻게 보면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좀 너무 세요. 너무 세. 아, 비방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상대방이 와서 너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치게 하라. 이렇게 맞대어 막 싸워라. 그냥 싸움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권력들의 악한 권세자들의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좀 짚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엄청난 방해와 협박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아뢰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키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 분이 나는 게 있습니까?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영성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국인들에게 부르짖는 영성이 있더라고요. 언어부터 달라요. 주여 이거 있잖아요. 영어로 안 돼. Jesus 안 돼. 굉장히 고상하게 나. Jesus 이러지. Cheer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부르짖는 언어를 주셨어요. 부르짖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 마음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병 생겨요. 속병 생기고 화병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우주보다 넓으신 분. 하나님께 모든 넋두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빠들이 애들한테 막 속상해하면은 아빠한테 와서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울어. 내가 다 들어줄게.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막 억울하면 아빠 이런 일 있었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서 안 해요. 그냥 아빠한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네들이 압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큰 녀석이 한 1, 2학년 때인가 누가 와서 아빠 나 여기를 쳤어 하니까 같이 화를, 누구야 내가 가서 칠게 막 이런 식으로 아빠가 나오니까 이거 깜짝 놀라는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마음이 넓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세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러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공격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더라고요. 시편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지만 34편에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보셨나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두려움과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나의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믿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 곤고한 자로 남아있지 마세요. 곤고한 자이면 부르짖으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마지막에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권세까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곤고한 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끙끙대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불안하는 자리에서 남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아뢰실 때 곤고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 두려워 포커스가 혼란스러울 때, 이 불안감 때문에 정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할 때, 억울하고 힘들고 진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의 이제 리더십인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4절과 5절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에 접촉사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so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계속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를 내가 맞서서, 방해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므로 계속 성벽을 건축했다,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는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당신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수사성,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멀리 있는 저 뭐 어떻게 되나 한 2,500km 떨어진, 그렇게 되나 하여튼 수사에서 예루살렘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곳에, 5,000km가 넘는 그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만드시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원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파도이기 때문에 이 파도를 타고 지금 느헤미야가 가고 있고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도에서 포기만 안 하면, 파도를 타고 끝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사이트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파도를 타고 가라.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왔을 때 매일매일 일기를 남겼습니다. 일기장에 일기를 남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일기장에는 한 문장만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항행했다. 한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계속 항행했다. 심플한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날 굉장한 파도가 일어났을 줄 누가 압니까? 그날 땡볕이 그냥 내려쬐면서 모든 선원들이 기진맥진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모든 선원들이 그냥 주저앉았을지 누가 압니까? 그날 선원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는 줄 누가 압니까?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 항행했다. 한 문장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세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파도의 힘이죠. 이 파도를, 그리고 바람의 힘이죠. 바람을 향해 이제 그 돛을 피고 파도를 타고 가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갑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갑니다. 돌아서지만 안 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경우 그런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인내만 하라는 거예요. 인내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2주 전에 연합의 도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설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있고, 저의 마음도 설렌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립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주님을 믿는, 섬기는 모든 교회와 같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연합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11년째 전국 청소년 연합실원의 SP, 스피릿 파워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도전을 받아서 했는데, 아, 여기에는 이 그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디아스포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면, 디아스포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이 전 그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한민족 그 백성들. 이들이 지금 75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교의 자원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또한 품을 수 있는 허브로 만들어주셔. 이게 왜 있는지 그때는 그냥 순종하면서 갔는데, 돌아서 보니까 허브로서 연합하라고, 어미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세계 변혁 운동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흐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허브로서 연합의 도구로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통일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들과 교회들이 조용히 연합을 이루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조용히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아, 연합의 도구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설레였던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도를 타고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인내하고, 여러분 각 여러분들은 주어진 영역에서, 가정에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시면, 시작하시면,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한 자의 공격은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파도를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배를 돌이킵니다. 방향을 틉니다. 아니에요.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가 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왜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심해요? 마음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에요. 마음.
느헤미야는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견고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남자입니다. 굉장한 그 모습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성일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방해와 공격은 더 세집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맹을 이루어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협박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아, 11절을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한밤중에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리라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흔들렸죠. 흔들리고도 말죠. 지금 예루살렘에 군대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없었습니다. 보위부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성벽도 일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연맹해서 치면은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게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제 외부적으로 공격이 오고 협박이 오는데 내부적으로도 10절에 유다 사람들, 이제는 유다 사람들까지도 이르기를 흥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성벽이 반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벌써 반이 됐네. 부정적으로 보면 아직도 반이 남았네. 그렇죠?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막 내부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힘이 빠집니다. 12절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콜링을 듣고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그 암몬 사람들의 지역에서 아스돗 사람들의 지역에서 이 그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살고 있다가 이 콜을 듣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야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아빠 빨리 집으로 돌아와. 아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지금 가족들이 와서 열 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 그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견고해요. 마음이 견고해요. 여러분, 마음이 견고한 게 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다해 성벽을 지었다.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벽이 올라간 거예요. 기적적으로 반이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경우 그는 마음이 요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초점을 잃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서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영성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너의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너를 공격하는 자보다 너의 주가 되는 내가 더 크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왜냐하면 이게 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면 이게 답니다.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반대로 게임 끝이고 마음이 견고하면 이 긍정적으로 게임이 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환경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나의 컨디션은 지금 볼꼴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협박이 나를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늘과 땅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을 확정시켰사오니 내 마음을 세웠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성들이 무엇일까요? 남자들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좀 견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남성들이 하나님의 남자들이 아닐까요? 뭐 여성들, 죄송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믿음의 권한을 제사장의 이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흔들려도 말씀 후에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내 지금 건강이 연약해졌고 우리 상황이 어려워졌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들이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니까 전에 문제가 이만큼 보였고 나는 요만큼 보였는데 말씀 위에 선 나를 보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비교적으로 문제와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환경은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을 확정시키는 것. 말씀 후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연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임하시고 그 말씀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워져서 그 말씀 위에 확정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감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백성들이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그들로 말미암아 적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 보면 이게 확 오진 않지만 영어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확 오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and가 있습니다. and.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and. 그리고 이 우리를 적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and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자체가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끝을 내는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보여주시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거였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즉시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총찰력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셨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자, 나를 잡으려 오는 자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끝나셨다면 십자가 사역 없습니다. 구속 사역 없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그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리고 어떠한 그 용기가 생기고 사역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자신이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펴서 볼 때 또 확신을 주시고, 내가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도 확인한다 하면 그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합의 도구로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연합의 도구로서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합의 도구로서 지금 같이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연합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게 어렵고 힘들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을 하라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자의 마귀의 공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소극적으로 예배 생활하게만 가만 놔둬요. 그러면 더 이상 그가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안전한 곳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빛인 줄 모르지만 빛의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예요. 아무런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 잘 믿고 잘 기도해, 근데 더 이상은 가지마,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이 맡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을 할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때때로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전에 몰랐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이런 통찰력을, 전에 몰랐던 것,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브레이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하루 매일매일 보라고 해요.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달, 매달 잠언서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는 일을 할 때 마귀의 공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명을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공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전쟁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정시켜서 요동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무장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의 터전에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보내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이요 절제하는 마음이요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해도 많은데 하나님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의지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각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